예, 군인의 강자님께서 우리가 아는 그 브루노, 예, 저희가 아는 그 브루노 아닙니다. 어, 공격 찬스인데요. 지금은 어, 찍었어요. 페널티킥. 저희가 다른 말씀드리면 꼭 그 골 비슷한 찬스를 좀 나오겠네요. 네. 예, 저희가 동통 중계할 때도 네. 예, 딴 얘기 잠깐 한눈 팔면 예, 꼭 주면 상황 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은 펠리팡 선수가 본인이 차겠다고 공을 들고 갔죠. 그렇죠. 민준영 선수의 돌파였었는데 페널티킥 선언이 되었습니다. 자, 지금도 저렇게 뭐 민준영 선수 PK 찬스 과연 살려낼 수 있을지. 어, 펠리팡 선수 지금 너무 뒤로 가는데요. 제가 봤을 때 지금 예, 못 낼 것 같아요. 하늘을 뚫고 너무 뒤로 갔어요, 지금. 세게 차는 게 꼭 중요한 거 아닌데. 일단 어, 보겠습니다. 저렇게 뒤로 가나요? 자, 펠리팡. 패턴이 있으니까요. 보겠습니다. 펠리팡 PK 기다렸다가 가까이 가네요. 펠리팡 슛! 아, 골입니다. 또 여유가 있네요. 또 1대1 동점 만드는 다니 팀입니다. 아, 저는 펠리팡 선수가 한참 뒤에 지금 아트서클까지 갔기 때문에 네. 저는 그냥 강하게 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천천히 스텝 밟으면서 가면서 저게 삼바 스텝이거든요, 여러분 아세요? 삼바. 잘 아시죠? 네, 잘 알죠. 네네. 저는 그 한국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펠리팡 선수가 멀리 갔다가 네. 어슬렁 와서 골을 넣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. 또 같은 장면도 이렇게 또 동상이몽인가요? 그렇죠. 네. 네. 이성 골키퍼가 위치는 잡았습니다만 골대를 맞고 펠리팡